네, 다음으로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창문으로 연기가 쉴틈 없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. 시뻘건 불길도 치솟는데요. 13일 새벽 2시 10분쯤 신정동의 한 8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은 4층 법률 사무실에서 시작됐으며 안에 있던 50대 변호사 김모 씨가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. 불은 소방인력 76명과 경찰 15명 등이 동원돼 5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4층 사무실이 모두 타고 5층 외벽이 그을리는 등약 5천만 원 등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